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왔고요. 박성준입니다. 네, 아까 주제는 새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인데, 조금 좀 이제 빡빡해졌으니까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진단받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 예, 좀잘 들어주시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좀 재발하셨거나 이미 치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옛날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분들 맞춰서 드릴게요. 우리 희망 나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는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희망 가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진단되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거암 치료 보면요.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오바마라고 하는 또 대통령님께서 그때 유전자 공학 뭐 이런 뭐 빅데이터 연구 이런 걸 얘기하시다 보니까 환자의 어떤 치료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그게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밀 의료니 맞춤형 의료니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게 저희 지금 위원장님 지금 김경 교수님 이하 저희 교수진들이 전부 다 꿈꾸고 있는 의료라는 걸 말씀드리고 환자분들 그걸 꿈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다발골수성 의사로 왔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오면 치료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대로 제가 끊어서 외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맹장염을 뗀다, 맹장염에서 수술한다. 그거는 우리 목표는 완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을 고혈압약, 당뇨약 먹어서 심장병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는 조절, 그래서 관리라는 말을 많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도대체 뭘까? 다발골수종에서. 그런 거를 비슷하게 물어보신 환자들의 질문 대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병기 얘기하셨는데요. 저 완치가 되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여기 딱 정의를 드리면 좀 속상하신 얘기는 맞을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나은 거를 말하는 게 완치의 정의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지금 대부분 여기 많은 분들이 좋으신 상태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재발이 없는 상태 쭉 유지하는 게 완치인데 다발골수종 그거는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완치가 불가능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로 보죠. 그래서 1차 치료의 우리 목표는 관리다. 그래서 관리고 아까 몇 가지 막 사실 그림들이 지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라는 게 목표가 되냐? 치료 다 재발할 건데 뭐하러 치료해? 그게 아니라 재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셔서 우리 환자분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면서 같이 저랑 늙어가시는 게제 꿈이에요. 우리 환자분들 목표도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치료 전략을 세우는 건 조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이미 두 가지 막 강의 많이 들으셨어요. 다발골수종이 뭐고 예후가 어떻고 검사들이 어떻고 막 엄청난 데이터들 오고 요즘에 병원들마다 이렇게 핸드폰 보면 지금 검사하신 정보 엄청 많잖아요. 그 정보들을 정말 저는 똑똑하진 않지만 우리 교수님들 보면서 다 조립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는 와, 너무 약하셔. 병은 너무 쎄.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치료 계획을 짜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 선택을 할때 이제 독동적인 얘기입니다. 다발골수종 얘기가요. 무조건 강한 치료에서 암 물러가지고 재발 없이 꾸준히 오래 살게 해야 돼. 근데 아까 뭐 배웠어요? 다발골수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병이에요. 그러니까 70세에 생기시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로 개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굳이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분마다 더 약하신 것도 있고 강하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병이 재발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재발이 너무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강한 치료, 약한 치료를 잘 선택하는 게 노하우고 저희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오시면은 새롭게 오시면 강한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진료 현장에서요.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에는 이제 강한 치료 어떻게 하냐면 표준 치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강한 치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유도 치료. 일단 암을 빨리 없애주셔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편해지시기 때문에 그 치료하고 자가절모세포이식이라는 걸 강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강하게 눌러놓은 암을 쭉 이어주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재발까지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성하면 이제 막 저희 환우회 홈페이지 여기까지 오신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사제요법에 다잘렉스 비급여 요법에 뭐 다른 약들 뭐 카티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현장에서는 초기 치료 개수를 4개로 하면 제일 강한 치료 하시는 거고 3개로 엮어가면 중간 정도 하시는 거고 2개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못 오셨겠죠. 오늘은 너무 여기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2개로 하시거나 심지어는 하나로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약하신 분들은. 근데 왜 가능하냐면 사실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암 처음 진단드렸는데 7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암 치료를 한다고 우리 만났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진단도 되셨고. 근데 다른 위암, 대장암, 간암에서
치료 이렇게 잘하시고 10년간 살게 목표하겠다라는 데가 병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치라는 목표에 자꾸 이렇게 휩쓸리시면은 굉장히 슬픈 일일 수 있겠지만 조절하고 관리한다는 면에서 저희 의료진들에게 도와드리고 환자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 맞춤형 치료 속에서 나한테 최적의 치료를 선택해 나가고 그걸 관리하신다면 분명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신약이 아까 지금 잠깐 정성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엄청난 슬라이드인데 약을 보실 때는 딱 하나예요. 이게 나이가 많은데도 치료할 수 있는 약자 개발이 됐다라는 게 우리한 희망이 온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약이 뭐고 이름이 뭐고 카티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옛날이었으면 뭐 옛날이었으면 제가 이제 전 학생 때 우리 김경훈 교수님이 이제 윤덕경 교수님 와서 강의해 주실 때 저희한테 그랬을 때 저 다발고수성 오면 아마 그때 그랬으니까 진단 처음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 잠깐 나가세요. 보호자 환자분 나가세요. 보호자 들어오세요. 2년밖에 못 사십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평균 10년 바라보고 있고 좀 더 치료가 가면 15년, 20년을 갈 건데 발병하고 70세의 환자분이 15년, 20년 뒤까지 치료 잘하고 90세가 됐어요. 우리 치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희망 나눔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거. 치료 선택을 하면 약을 아까 네 가지 주기도 하고 세 가지 주기도 하고 두 가지 주기도 하고 한 가지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약제에서 가질 수 있는 흔하게 하는 부작용 정도는 우리 알고 약을 시작해야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가져온 슬라이드예요. 왜 먼저 스테로이드라는 걸 가져온 이게 가장 우리 환자분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구 또는 주사제로 넣는데 우리 어떤 기관에 가도 다 동의서 받으실 땐 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간에도 안 좋아, 콩팥에도 안 좋아, 심장에도 안 좋아 다 돌아가시는 병인데 핵심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시는 건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몸 부르고 당뇨도 생기시고 땀도 많이 나고 더 체력적으로 지치시는 거 그리고 보르테조빕이라는 약을 신약으로 치료하실 수 있어요. 다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신경독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신경 손이 저릴 수 있다 귀가 저려서 이명이 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좀 많이 저희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이후로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이제 신약으로 쓸 수 초기 치료에 쓸 수 있게 됐는데 발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치료하실 때 발진하면 일단 끊고 오세요라고 할 정도로 발진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진을 꼭 이해하시는 거 있고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을 쓸 때 아 내가 소변이 좀 안 나오는 거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된다. 콩팥 독성이라고 하는 거죠. 저 기형 가능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환자분한테 적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안내드리는 건 이 약을 새롭게 진단되신 분들의 보호자분들 중에서 레날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 이런 약이 있으면 젊은 보호자분들 이 약에는 근처에 가지 말으셔야 돼요. 옛날에 이게들이 기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환자분만 잘 캡슐해서 자기가 먹고 껍데기 잘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시라고 제가 별표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다라투무맙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조금 이제 환우통에서 여기 오셨으니까 많이 지원받으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비싼 약이긴 한데 일단 부작용 거의 없으나 입원이 하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단백질을 몸에다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납병동이니 잠깐 외래에서 맞는 게 불가능해서 입원을 하루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멜팔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 약인데요. 아까 약 하나 쓰고 그냥 좀 편하게 조절해 드릴 바란 분. 뭐 대표적인 예 한 90세 할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아파서요. 진통제만 드릴 수 없으니까 한테 조금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약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약이 오시면 빈혈이나 백혈구조, 혈소판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었냐면 지금 부작용 들었으니까 또 긴장되시잖아요. 예, 긴장하지 마시라니.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경계는 불필요한 겁니다. 대처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랑 계속 상의해서 알려주시면 조절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서 이것 때문에 부작용에서 나 약 못 먹으면 어떻게? 아, 그러면 저희가 조절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은 적극적으로 시도가 필요한 바로 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슬라이드에 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물어보신 거 있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이제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나 평생 치료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예, 경구약제 먹는 걸로 항암 치료하시는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왔는데 꾸준히 치료하시면 이건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년 사실 때까지 건강하고 저희랑 만나는 게 제일 목표라고 봤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처럼 이제 꾸준히 만나시면서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가절모세포이신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는 이식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 몇 분 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초기 유도 치료, 이렇게 면역 치료 아까 네 가지에 세 가지 약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 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가절모세포이식은 매우 강한 항암 치료하고 자가세포를 위해서 회복하는 거지 콩팥이식 간이식처럼 그게 위험한 거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 과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집도 하고 처리도 하고 교관도 하고 주입도 해서 한 달 안에 끝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 대한 참여에 대한 오해 풀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이게 속상하게 마루타 이런 얘기 들으셨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수행해서 저희가 얻을 이득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하는 임상 연구라는 목표는 대한민국은 아직 약을 개발해서 환자분들께 뭔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임상 연구냐면 선진국에서 시작되는 최신 그 많은 신약들을 최대한 우리 환자들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상 연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교수님들이 외국가까지 약 다 받아오시는 거예요. 막 편지도 쓰고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신 겁니다. 그게 환자분들한테 뭔가 장난을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이 이게 기회가 있으시면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약을 아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많이 질문이 운동과 식인데요. 핵심은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 얘기 드리는데요. 아까 스테로이드란 약을 드신다고 했고 고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없어지는 게 특징인 게 우리의 환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이나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육이 없으면 이게 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치료하시다 보면 약은 계속 남아있는데 계속 치료를 할 수 없는 체력 소실이 계속 나. 어떤 분은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장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은 계속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식단은 항상 드시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여기 보이는 거 보는데요. 보면 콩, 두부, 계란, 생선, 고기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간과하신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만나보니까 과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과일은 당 덩어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중에서는 가장 큰 부작용이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일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려요. 운동하시면 어떤 게 좋냐면 피로가 감소하고요.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향상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는데 다들 좀 저한테 오셔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만 보, 3만 보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아,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좋아지려고 하려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오른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너무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 추워서 못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실내 계단도 좋습니다. 아니면 헬스장 가셔가지고 그 경사를 오른다 쭉 걸어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수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면 요즘에 이런 세라믹 밴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재활학교 교수님이나 좀 개발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된 거 인터넷에서 8,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상 보시는 것처럼 쭉쭉 당겨주면 이쪽 근육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잡은 상태 벌려주시면 이 안쪽 근육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팔로 당김으로써 이쪽 근육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밴드만 있으면 집 안에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영상 나중에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하체 운동도 나가기 싫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 드는 거 할 수 있고요. 큰 다리 올릴 수 있고 저 이거 마지막에 많이 합니다. 저거요. 저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발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힘을 계속 올려주면 근육이 생길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 질환에 대한 이해와 검사 결과들은 나를 위한 최적치료 설계이기 때문에 검사에 너무 두려움 없이 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발구수종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의료진이 항상 동행할 거라는 거. 약을 꾸준히 먹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드리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리고 임상연구는 기회다. 그리고 주치의와 교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분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치료는 항상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지나치게 부작용이나 우려 때문에 가족분들 다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고 환자는 가족분들 우울하게 만들 권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환자분들은 가족분들 신나게 만들 수 있게 돼. 나 치료 잘할 수 있어라는 거를 한 번씩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근력을 많이 만들고 환자 스스로가 내 몸을 만드는 근육 만드는 건 전문가 되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분들과 같이 정서적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